아, 괜히. 와, 떠오르는 신은 강자 에그드랍. 아니 드랍담 드랍담 드랍. 근데 저는 두 개 다 좋아하지만 에그드랍이 예. 최근에 먹었을 때 내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. 맛에 모르네? 약간 내 생각은 그거야. 이삭토스트 좀 약간 동양식 약간 뭔가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춘 것 같고 에그드랍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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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미트는 약간 브런치스트. 그래서 저희가 은희는 이삭토스트, 저는 에그드랍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잼나이프와 빵카를 샀잖아요. 정말요? 내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네 얘기만 하려고. 아.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한 게 일단 잼나이프 딱 좋은 귀여워. 거 어. 근데 빵카예요. 사람도 죽이겠는데? 없어용 아니야? 아니 이 정도면 없어용 아니냐고. 한 30cm가 넘어. 아 망했어. 얘 이거 무기로 쓰려고 준비했냐? 나는 오늘 이삭 토스트 중에서도 오리지널 햄 치즈 토스트 만들 거야. 야. 지루하다 야, 지루해. 지도 오리지널 만들 거면서. 아니 나는 왜 실망이냐면 이삭 토스트 하면 뭐야? 가득 들어간 양배추가 하이트 킥 아닌가? 그게 없으면 이삭 토스트랑 할 수 있는 건가? 어쨌든 저는 에그 네. 드랍에 딱 베이직한 네.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. 네.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. 야 오리지널이 있어 베스트야. 치즈 소스 만들어줄게요. 이삭 토스트 하면은 키위 드레싱 유명하잖아. 그럼 그럼. 일단 치즈 소스 두 숟갈. 네? 여기에 이 비밀이 있더라고. 뭔데?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야. 그럼? 기다려봐. 레시피 좀 보고 올게. 고소고소한 마요네즈 한 숟갈. 너무 고소하다고? 고소하지 마세요. 뻔하다. 올리고당 한 스푼. 설탕 2분의 1 스푼. 오케이. 반 스푼이라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먹던 건 이런 색이 아니었는데? 그니까 색깔 왜 이래? 마요네즈는 되게 싫어. 어 느낌이 안 오나 본데? 와. 와 따가워 따가워 아주 빼 빼. 내려 내려. 너 전진? 나 후진. 아 운전 못하는 게. 야 운전하는 게 있어? 쉐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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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키. 아 나 이러지 않아? 맥커터인데 한마디만 할게요. 뭔데요? 지금 계절 뭔데요? 반팔 입기엔 추운 계절 아닌가요? 더워. 그 다음에 빵 보여줄게요. 이삭 토스트에선 이걸 잘라서 이렇게 올리곤 하잖아. 이렇게 한다고. 아, 이삭 토스트 하면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알죠? 씨바 토바 이런 거. 오레오 바나나 시리얼 바나나 이런 거 있잖아. 야 그런 게 진짜 못 먹었어? 아, 여러분 제발 댓글로 말해주세요. 다 드셨죠?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. 일단 빵. 미. 야 뜨거울 것 같아. 몇 만배? 하나 둘 셋. 우와. 우와 이 느낌이지. 파송송 계란 각 껍질 들어간 것 같은데? 다 들어갔어. 아 진짜 못해. 호박! 쎄? 옥수수 콘 두 숟갈. 그래서 좀 촉촉히 또 한 번 더 기적을 일으켜주십시다. 준비가 하나도 안 돼. 아 준비 하나도 안 됐네. 저는 원래 이렇게 즉석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. 씨. 아, 나 한다고요. 아 잠시만. 계획 바꿀게요. 계란부터 일으키세요. 꽤나 사각형인데? 그지? 내가 이거 뒤집어줄까? 야 망해. 해줄게. 망하면 네 애기들은 망해갈 거임. 여기다가 일단 그럼 계란을 올려줄게요. 우와 땅이야. 여기서 사치 햄 두 장. 소바. 아! 올려. 햄 많이 구우면 안 돼요. 왜? 아시죠? 아 이걸 좀 끄기라도 하지. 어 진짜 나는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로. 마지막으로 난 이게 좋아. 이 열기로 치즈가 싹 녹는 게 좋아. 치즈 사랑에 담아서 꾸 이삭 토스트 완성. 아 맛있을 거면서 괜히 입꼬리 축 내려간 척 맛있게 보이면서 괜히 지금이라도 양배추 시켜. 갓 에그드랍 시작합니다. 아, 야 근데 빵이 너무 큰 거 아니야? 칼도 너무 큰데? 근데 에그드랍의 포인트는 네. 브리오슈 식빵을 쓰는 것이 사실 포인트 킵이긴 한데 오 이 빵을 잘 잘했네. 오 야 잘 잘린다. 어디 크게 잘랐지? 조금 얇게 쓸게요. 야 너무 얇은 거냐? 아니 야 장난쳐 씨. 이거 갖다가 야 이거 갖다 에그드랍을 어떻게 만들어? 야 이걸로 만드는 거 맞지? 근데 딱 가운데가 사실 이렇게 파여있어.
딱 이렇게. 소스랑 속재료를 먼저 구울 걸 준비를 해볼게요. 계란 한 개 먼저. 2. 전 누구처럼 껍질 안 흘려요. 왜? 난 쪄니까. 이제 계란에 부드러운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유를 좀 넣을 거예요. 근데 사실 뭐 몇 밀리 몇 밀리 이런 거 집에서 할 때 귀찮잖아. 허세. 그냥 쪼르르. 아. 그냥 쉐키. 그다음에 네. 진짜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. 소스. 소스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네. 연유, 스리라차, 마요네즈. 마요네즈 한 스푼. 스리라차 1.5스푼. 이거는 계량도냐? 감들어. 감들어 멋들어 맛대로. 아, 감당 가능하겠어 진짜? 아야. 기대되지? 아니 아니. 너무 흥미로운 얼굴을 본다. 너무 흥미로운 얼굴. 식빵을 야 올려줍니다. 그 죽게 씨. 야 이게. 아이씨. 무시무시한 걸 만들려고 작정했구나. 와. 급해 온 거야? 아, 그 허세 뭐야 진짜? 그 다음에 예. 계란 투척. 아~ 근데 얘는 네.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와 확실히 우유를 넣으니까 오, 부드럽네.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와 이야 에그드랍 이렇게 해장처럼 넣어주는 에그드랍이 어딨어? 여기! 아 그렇다. 아 이쯤에 이삭 잊혀져 가고 있을 때쯤에 내가 이삭 언급하면 할게. 이삭 토스트. 이거 진짜 언급하는 거네. 이삭 토스트.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간단한 것 같아. 근데 진짜 맛있겠는데? 야 근데 솔직히 좀 맛있긴 안 맛있어 보인다. 이 반대쪽에는 네. 뜨리뜨리뜨리라짜 베이컨. 그 다음에 치즈는 녹으라고 중간에 이렇게 계란. 만든 거 한 번씩 먹어볼까? 아 괜히. 우와. 아. 아 근데. 우와. 내 거 진짜 이제 똑같아.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. 진짜 맛있지. 대박이다. 생각보다 간단하고 진짜 맛있다 이거. 그리고 빵이 이삭 토스트 빵은 파는 빵이 아니야. 그냥 괜찮은데?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? 이게 그냥 기본적인 토스트 맛인데 앞살. 여러분! 아시죠? 제가 뭔 말 했지? 이제 그거 편하게 먹을까요? 안녕! 나 지금 체인점 가맹점 문의하러 가야 돼가지고 안녕히 계세요.